줄기와 가지가 아주 탄탄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오늘 소개할 약초입니다. 이 약초는 언제 소개를 드려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약초입니다. 그만큼 유명세가 있는 약초고요. 동양 상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주목하는 약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하늘이 내린 선약이라 했고요. 중국의 본초 강목의 저자 이시진은 황금보다 좋은 약초라고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식물이 오갈피 나무입니다. 두릅나무과의 낙엽 관목이고 같은 두릅나무과의 인삼하고 잎 모양이 거의 같은 식물입니다. 나무 인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유된 성분은 인삼을 능가합니다. 잎이 손바닥처럼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오가,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약재로 쓰기 때문에 한약명이 오가피입니다. 이런 탁월한 약초지만 심산유곡의 고고학에 자생하는 보기 힘든 약초가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약초입니다. 탁월한 약성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농약이 필요 없는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탁월한 약초지만 대중적인 약초. 이런 약초가 진짜 좋은 약초입니다. 이 오갈피 나무는 원래 자연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산에서 쉽게 보기 힘들고요. 있어도 우거진 수목 밑에서 한두 그루씩 왜소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갈래의 잎을 가지고 있고, 이 나무의 줄기 껍질이나 뿌리 껍질을 주 약재로 쓰기 때문에 오가피라고 하는데요. 껍질만을 벗겨 말린 것을 진 오가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가 이용 시에는 이 줄기나 가지, 뿌리를 그대로 잘라서 말려 쓰면 됩니다. 네, 오갈피 나무 뿌리를 좀 캐보려고 했는데 땅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캐지 못했습니다. 이 까만 열매는 오갈피 열매고요. 이것은 역시 주 약재로 쓰는 줄기와 가지입니다. 이 약재는 맛이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초입니다.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 열매를 모두 약재로 쓸수 있고 식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약성만큼 동양과 서양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약초입니다. 이 오갈피에는 풍부한 사포닌 외에도 강심배당체, 아칸토사이드 등 중요한 성분만도 수십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의 효능을 다 설명하려면 몇 페이지는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가피는 간과 신장을 보익하여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중장년과 운동선수, 어린이에게 좋은 약초입니다. 풍한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중풍, 사지마비, 팔다리 저림증에 좋고 허리와 무릎이 연약한 증상, 하지 무력감, 소화 허약증, 어린이의 보행이 더딘 증상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 몸이 늘 피로하고 나른한 증상을 치료하고요.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허약 체질에 좋은 약초로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자양강장과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내려주며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심장이 튼튼해지는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과 작용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오가피는 또한 항암 작용이 있고요.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서 노화 억제와 내분비 계통의 기능 문란을 조절해 줍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과 신경통, 요통 등 통증, 각종 종양에 효과가 있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며 항방사능 작용이 있습니다. 이 오갈피 나무는 봄에 연하니까 튼실한 순을 꺾어서 나물로 이용하면 별미고요. 약성도 있습니다. 억세해진 잎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네,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잎을 포함해서 가지를 잘라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열매에는 가을에 따서 차나 당근주, 음식 재료로 이용하고요. 뿌리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캐서 말리거나 담금주 등으로 이용합니다. 이용 방법은 뿌리와 줄기의 껍질, 즉진 오가피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달여 복용하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줄기와 가지는 잘 말려서 4배 내지 5배를 달여 복용합니다. 이 오갈피 나무만 꾸준히 잘 드셔도 건강한 삶이 가능합니다. 오갈피 나무, 서울 오갈피, 섬 오갈피, 오가 나무를 모두 같은 약재로 이용합니다. 오늘은 오갈피 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